다음은 2월의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이민규 작가의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를 살펴보고 김주영 작가의 객주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만나봅니다. 임상심리학자이자 상담심리학자인 이민규가 집필한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는 작가가 직접 방황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모아 담아낸 책입니다. 먼저 세상을 살아온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방법에서부터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진심어린 충고와 지혜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작가 김주영은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일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평범한 삶을 민족사의 비극과 관련시켜 보여주며 자기의 경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애정을 갖고 작품을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주영 작가의 대표작인 객주는 한국문단의 스테디셀러로 조선시대의 후기 보부상의 삶과 애연을 맛깔스럽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영웅이 아닌 민중, 역사행간에서 소외되어 온 민초들을 주연으로 내세우기 위해 조선시대 보부상의 언어를 생생하게 재현해 더욱 높은 평가를 받은 객주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만나봅니다. 먼저 만나볼 말은 나무새스럽다입니다. 작품 속에서 최가 마주 앉아 지천구를 주고받아 봤자 나무새스러울 뿐 아무런 소득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되는데요. 여기에서 나무새스럽다는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말은 고달입니다. 작품에서는 썩 내키지가 않아 고달을 빼고 앉은 천행수의 몰골을 바라보기에 부하가 났던지라고 쓰였는데요. 여기에서 고달은 점잔을 빼고 거만을 부리는 짓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